일단 요 방에 있는 이 옷장은 옵션인 것 같고 네네. 1.5룸인데 이 방은 내가 계약 못할 것 같은 하루 이틀이면 나갈 것 같은 진짜 그런 사이즈라서 방 너무 잘 구하셨는데요? 네, 이거?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세 대출도 되고 전세 대출 안 돼요, 여기. 아, 여기 안 돼요, 전세 네네. 대출? 네. 저도 그 전세 대출 알아보려고 1년 연장하려다가 뭐 때문에 안 되죠? 여기가 근린으로 안 돼 주택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뭐 뭐라더라. 하여간 이 뭐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네. 집주인이. 네. 근데 이게 각 세대별로 이렇게 따로 되어 아 공동담보로 잡혀 있구나. 아, 그,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 여기 위에 불법 증축해가지고 불법 증축 건물이라고 아. 그런 얘기도 은행에서 하더라고요. 불법 증축이어도 해당 층에 없으면 대출 돼요. 해당 아, 층에 없으면 대출 되고 버팀목 일반 전세자금도 좀 힘들 것 같고 버팀목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안 돼도 제가 아 그분이 신림역만 찾는데 여기 딱인데. 여기가 신대방이 훨씬 나은데. 그러니까 이게 싼데 그분은 아. 직장이 신림역 쪽이라서 그분도 1억 5천 6천으로 샀는데 야 이거는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네. 뭐라고.